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2천 명 증원 확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어제 선출된 이면택 신임 의사협회장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이면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신임 의사협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결선 투표에 오른 이면택 후보는 65.4%의 지지를 얻어 34.5%를 얻은 주수호 후보를 누르고 회장에 올랐습니다. 이면택 당선인은 그동안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최대 1,000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윤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민생 토론회장을 찾았다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임 의사협회장의 임기는 5월부터 시작이지만 당장 내부 강경론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연한 처리를 주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만에 의대 정원 배분 완료를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5월 안에 의대 증원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를 둔 서울대와 연세대, 가톨릭대 등 주요 대학 총장들을 만났습니다. 대화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대학 총장들은 2천 명 증원을 전제 조건으로 걸고 협의체 구성은 어렵다며 2천 명 조건을 깨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대화 자리에 핵심 당사자인 의대 교수나 전공의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